자, 제일 처음에 정장 바지 다림질 할때 뒤집어서 안쪽부터 다리는 게 순서예요. 이런 주머니부터 다림질 해줘야 돼요. 주머니가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다려주시게 되면 바지가 이쁘게 잘안 나와요. 그래서 주머니를 다려주시고 이 박음질 선, 요 보시면 요요 바깥쪽 박음질 선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구겨져 있는 상태도 많을 거예요. 그러면 요걸 잘핀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. 반대쪽도 똑같이 다려주시고 이런 몸판들이 다림질이 이렇게 가만 안 되고 이 부분만 살짝 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. 만약에 집에 없으시면 편안하게 놓고 이게 다리셔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. 이 부분은 뒤집은 상태에서 힙 부분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. 자연스럽게 펴주어 가면서 그 다음에 요 벨트 라인, 자, 이 지퍼 이쪽 부분, 앞쪽 부분도 살짝 눌러 주어 가면서 요 정도만 벨트 라인만 굴러가는 그 형태대로 아이롱이 따라간다 생각하시고, 예, 지퍼 아랫부분도 살짝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려야 되는데, 요걸 우마라고 그러는데, 요게 있으시면 사용하세요. 요거. 이렇게 해서, 근데 이 원단이 폴리가 약간 섞여 있으면, 이런 얇은, 면 원단을 대고 사용하셔야 돼. 안 그러면 얘가 번들거려요. 그래서 정말 옷을 몇번못 입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얇은 원단을 대고 다려야 된다. 웬만하면 이 쉬프를 항상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원단이 꼭 폴리가 아니래도 안 섞였다 하더라도 쉬프는 항상 사용하시고 그 습관화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자, 이렇게 생긴 대로 그대로 돌려가면서. 자, 이 고시는 아까 저쪽에서 다 다렸으니까 굳이 여기는 아이롱이 안 가도 돼요. 뒷주머니 쪽 보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다림질하면 안 되겠죠? 항상 주머니를 붙인 다음에 단추를 채울 수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시고, 자, 이거 지퍼 부분, 이렇게. 지퍼를 완전히 채운 다음에 아이롱이 이렇게 갈 거예요. 지퍼 생긴 모양만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. 그래서 십보도 이렇게 놓으시고, 자연스럽게. 예, 보시면 이제 주름선이 보이죠? 주름선 그대로 잡아주시고, 앞에도 반대쪽도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 다음은 뒷부분 이렇게 하면 여기 중심선 그대로 잡힐 거예요.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편안히 놓으세요. 주머니를 다 이렇게 위로 빼주셔야 돼요. 자, 한쪽 다리를 올려주세요. 아, 안쪽 박음질 선하고 바깥쪽 박음질 선하고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맞춘 다음에 네, 편안히 놓고 그대로 십부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. 박음질 선 있는 이 부분. 이 부분서부터 쫙 위로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 가도 되고, 자, 이제 뒷부분으로 가도 되고, 이렇게 잘해주시는. 그 다음에, 요 부분, 한요 정도만 놓고, 아,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 주세요. 엉덩이 부분도, 요렇게, 요 정도만. 그래서 십부도 그 정도만 이렇게 맞춰주시고, 그대로, 눌러주시면 돼요. 그대로 이 판을, 그대로 이렇게 돌리세요. 데스막 놓고, 이 우마 놓고, 한 여기까지는 다 다림질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우유류는 다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요 밑으로만 다시 다림질 하면 되거든요. 십부로 그대로 이렇게 놓으세요. 이렇게. 전체적으로. 스팀이 다 날아갈 때까지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돼요. 스팀이 완전히 날아갔을 때 그대로 이쪽을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접어주시고, 밑에 부분, 요 부분을 그대로 빼주시고, 아까 행거처럼, 그대로 다림질하면 돼요.